안녕하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된다면 오늘 문제점은 무엇인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 강력히 막아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연합 토론을 진행하게 된 4조의 유태희, 손유진, 우성진, 정민수입니다. 먼저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주제였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된다면 오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조원들은 반대측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찬성 측의 입장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뒷받침하는 논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론을 제시한 다음 저희의 주장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리며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에서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성애자들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동성애 간 성관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의 발병률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 논거에 대한 반론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문화적 입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첫 번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인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에 금지법들을 하나로 구분하기에 차별의 정의가 모호해집니다. 세 번째로 동성애가 허용되기에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있어 큰 문화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입장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었을 경우 종교교육의 자유에 제한이 생기고 또 동성애가 허용되고 동성애가 허용되기에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됩니다. 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 조원들은 모두 반대측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 측의 주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존하는 수많은 차별 인식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논거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거입니다. 대한민국에 실존하는 수많은 혐오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시각 자료로는 우리나라의 차별 심각성을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82%의 국민이 심각하다라고 표시한 것과 우리 사회의 과거 대비 차별 심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에서 심해졌다와 보통이 합쳐져서 약 78%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가도 88%로 굉장히 많은 국민이 찬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거입니다.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차별금지법들은 대중들의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각적 자료로는 국가 성평등 지수 수준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논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장애인 차별금지법, 성차별 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별금지법들은 현재 분산되어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에 대해 하나씩 반대측의 입장으로서 반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거입니다. 첫 번째 논거가 아까 대한민국에서 실존하는 수많은 혐오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실행된다면 인식이